이카드가 뜨시는 분들은 그냥 승무원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키스토리TV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얼마 전에 오키님 영상 안 올려주시나요?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었는데 너무 죄송해서 답 댓글도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변명을 하나 하자면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적응하고 알아봐야 할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2020년 한 해가 다가오잖아요. 저의 다음 새해 계획에 유튜브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자주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타로 카드 좋아하시나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 카드가 자주 뜨는 사람은 승무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타로카드는 총 78장인데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미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카드들을 메이저 카드라고 해요. 칼 카드, 나무 카드, 컵 카드, 이 펜타클 카드들을 마이너 카드라고 해요. 메이저 카드는 개인이 가진 에너지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카드예요. 그 사람이 가진 적성이라든지 소질, 능력, 성향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카드인 만큼 이 카드가 좀 자주 뜨시는 분들은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 분들 어쨌든 자기 자신과 내가 잘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뚜렷하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런 메이저 카드가 좀 자주 뜨고요. 이 마이너 카드들은 내가 취업을 한다든지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들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게. 이 카드들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에이스 카드가 자주 뜨시는 분들은 이 카드는 특히 좋아요. 이 카드나 이 카드는 승리를 거머쥔다. 뭐 이런 카드로 뜰 수도 있고 이 카드는 승리를 거머쥔다라기보다는 내가 마음 먹고 시작한다.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열정이 시작된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카드가 묀 사람들은 합격 운이 좋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뜨면 내가 뭐 실무 면접을 봤는데 2차 면접을 기회가 주어진다. 2차 면접을 봤으면 3차 면접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가 만약 결과에 떴다 그러면은 승무원을 합격하든 혹은 다른 회사에 합격하든 뭔가 내가 열심히 하게 될내 자리가 생긴다는 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런 페이지 카드라든지 나이트 카드 그리고 퀸 카드, 킹 카드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뜬다 이러면은 당신이 분명히 가야 할 어떤 다음의 진로가 좀 뚜렷해진다. 이 펜타클 카드는 나의 직급이나 금전적인 운이 상승되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펜타클 카드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분위기의 카드가 뜨면, 내가 이번 면접을 통해서 내가 약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백수였는데 갑자기 뭔가 하고 싶어. 그 일이 승무원일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까지 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도전하겠다라는 분들에게 이 완즈카드와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떠요. 이 카드는 기존의 내 땅을 다 정복하고 새로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완성의 단계예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 카드는 승리의 카드예요. 제가 이 모든 주변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 사람에게만 이 승리를 뜻하는 꽃다발이 달려있는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완즈카드 같은 경우에 내가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전문가적인 사람이 되는 카드예요. 이런 카드가 자주 뜨는 사람은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죠. 자, 다음으로 이 소드 카드와 컵 카드는 사실 자신의 심리와 관련된 것이 많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좀 자주 뜨시는 분은 오랜 취업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지쳤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카드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조금 쉬고 싶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것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결과가 자꾸만 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지치고, 예민하고,
의심만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카드가 많이 떴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누구나 거쳐가는 카드거든요. 우리 모두 다 완지라는 열정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패기 있게 시작했다가 그 뒤에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네 하는 시간이 반드시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만약에 자주 뜨신다면은 이 뒤에 반드시 이 카드들이 뜨는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컵 카드는 사실 합격과 관련된 카드라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핌으로써 내가 그로 인한 기회를 잡는다든지 그런 카드예요. 특히 이런 카드는 내 주변에 나에게 어떤 좋은 정보나 좋은 면접 방법 같은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카드이니까요. 이 카드가 뜨게 되면 그런 주변의 기인을 반드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카드는 바로 이 메이저 카드예요. 메이저 카드는 정말 다 의미가 있고요. 직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유독 이 카드가 뜨시는 분들은 승무원과 관련된 자질이 있고 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 두 장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카드는요,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 어때요? 화려해 보이죠? 금으로 된 갑옷을 입고 양옆에 호위대를 두고 이제 앞으로 전진할 생각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승무원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자주 뜨시는 분들은 승무원, 파일럿 이런 식으로 좀 화려하게 남들에게 비춰지는 직업, 연예인이랑도 관련된 카드예요. 카드보다 더 강력한 카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뜨시는 분들은 그냥 승무원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이 카드는 승무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행 작가, 아니면 어떤 무용사, 연예인, 굉장히 끼가 많고 재능이 많은 카드인데 스스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자주 뜨는 카드예요. 이 카드나 이 카드가 자주 뜨시는 분들은 나좀더 노력하면 진짜 승무원 될수 있는 사람인가 봐. 승무원이 될수 있는 운이 다가오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이외에, 공항이라든지 승무원 일과 관련된 카드 몇 장을 더 뽑아드리면. 자, 이렇게 네 장의 카드인데요. 첫 번째 카드는 러브 카드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능숙한 재능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비스직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비행기에서 다른 분들께 서비스하는 일을 한다면은 이분들만큼 친절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 카드는 승무원 관련된 카드는 아닌데요. 여행 카드예요. 이 카드가 좀 자주 뜨시면은 조만간 뭐 여행 갈 일이 있다든지 여행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공항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항공기 안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비행기와 관련된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좀 의외죠? 데스 카드 딱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이 카드는 뭐냐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의 내가 사라지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내가 나타난다는 이 작은 의미의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말하기도 한대요. 이 카드는 죽음을 나타내는 저승사자가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태양과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면은 뭘 뜻하겠나요? 우리나라에서 출국해서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봐주는 검색대에서 일하는 직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카드와 좀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 카드는요. 이곳을 보면 아주 먼 길을 어두운 밤에 가야 하는 카드거든요. 어두운 비행기, 그리고 어둠 속을 비행해야 하는 파일럿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카드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카드 두 장이 가장 확실한 승무원 카드이고요. 위에 네 장도 내가 공항이라든지 여행 또는 승무원이라는 서비스 직업과 잘 어울리는 연결된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심심해서 타로카드 보러 가셨을 때, 내게 이런 카드들이 자주 뜬다면, 나 이게 승무원
합격 운이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고,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